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저 오늘 수리해볼 기기는 이제 슬림 부스터가 되겠고요. 증상으로서는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도 빨간 불에서 이제 녹색으로 변하지 않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리가 완료가 된다면은 유일하게 이제 7만 번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내장할 수 있는데 하드디스크도 내장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유독 7만 번의 경우 초기 슬림 모델이라서 그런지 고장 증상이 많은데요. 일단 전원 관련된 고장도 있고 렌즈 관련된 고장 증상도 있습니다. 이번 고장은 이렇게 뭐 리셋을 눌렀으면 이제 부팅이 돼야 되는데 리셋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고장 증상으로서는 전원 포트죠. 이 전원 포트 납땜이 크랙이 생기면서 불량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렌즈 같은 경우에 이 전압을 제어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렌즈가 고장나는 증상도 있는데, 이번에는 렌즈는 일단 뒤로 하고 전원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가 된 기판인데 녹도 쓸고 이제 쉴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녹이 많았고요.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증상을 한번 살펴보기도 할 텐데요. 우선 먼지도 많고 뒤에 보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누액으로 인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슬림 풀스2에 흔히들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전원 부분에 크랙이 생겨서 이제 어댑터 연결이 불량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 부분의 크랙은 직접적으로 이제 전원 부팅이 안 되는 증상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전원을 넣었을 때 이제 스탠바이 빨간색 불은 들어왔기 때문에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오염이 된 부분을 일단은 깨끗하게 청소를 한뒤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염된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원 어댑터 부분도 보강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테고요.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봐도 일단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확인이 되었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확인할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이 전원 리셋 버튼을 자주 누르다 보면 리셋 버튼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화면을 연결한 상태에서 케이블 한번 뽑았다가 한번 다시 잠시 꽂게 되면 네, 잠시 녹색 불이 들어왔죠? 전원 들어왔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이 들어왔을 때 뽑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원 버튼 부분이 불량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버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합선이 있는지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 버튼 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여기에도 보고 이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후면을 봤을 때에도 이런 부분이 오염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오염 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과 쇼트가 되어서 전원 버튼이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버튼 부분을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본 뒤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리셋 스위치는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이제 슬롯 부분도 누액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배선으로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리셋 스위치가 문제인지 확인해 볼 텐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리셋을 눌렀을 때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왔죠? 다시 전원을 꺼볼 수가 있는데. 일단, 리셋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2를 제작을 할때 남은 부품이 있어서 교체를 해봤고요. 원래라면 이제 전원 스위치, 이 리셋 버튼만 교체하면 가능한 텐데, 이 부분 자체도 교체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 정상적으로 리셋을 눌렀을 때 동작이 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임 구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눌러볼까요? CD롬 갭배 자체는 인식이 잘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내장된 DVD롬 자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노후화가 된 점도 있고 해서 로딩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내장된 DVD롬을 제거를 한뒤 SD카드를 ID 하드 형식으로 변환해주니 컨버터를 내장을 시킨 뒤 게임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게임을 컴퓨터에서 백업을 한뒤 SD카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을 그대로 넣기에는 좀 내장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켓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 번 ID 하드 내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내장 개조 킷이 있죠. 킷을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직접 납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납땜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뒷면을 봤을 때도 이 부분에도 납땜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배선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쪽 부분과 뒤쪽 부분에서 ID 쪽핀 배선이 되었고요. 전원 쪽 배선할 텐데, 전원 쪽 배선은 이 부분에 5V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그라운드가 있으니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실드 쪽에 케이블들이 간섭되는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밖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풀스투 모습이지만 이제 CD롬 오픈을 하면 여기에 SD 메모리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 ST 메모리도 이렇게 쉽게 교체를 할수 있게끔 CD롬 교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SD 카드를 포맷을 해서 게임 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2를 전원을 입력을 한뒤 이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은 이제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포맷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FreeMC Boot 같은 유틸리티를 인스톨한 풀스2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런처 쪽으로 들어가신 뒤 유틸리티 제일 아래쪽에 MISC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HDD 매니저, 하드디스크 매니저를 실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커넥트 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장된 SD 카드 컨버터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내장 하드디스크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고요. 만약 이 부분에서 예스가 노라고 표시가 된다면 납땜이라든지 아니면 연결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맷은 현재 풀스2에서 사용되는 포맷은 아니기 때문에 R1 버튼을 누른 뒤 포맷을 선택을 합니다. 포맷이 진행이 되죠? 네, 포맷이 완료가 되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에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게임을 컴퓨터에서 SD 카드로 이동을 시킨 뒤 구동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스트를 사용할 게임에는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와 그리고 크로노화가 되겠습니다.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닝 동영상이 흘러나가게 되는데요. 연결된 하드디스크가 느리다든지 액세스가 느릴 경우에 동영상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게임 구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노화2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크로노화2를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인식되었죠? 시작을 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를 실행을 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프닝 동영상이 끊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내장된 이제 SD카드가 정상적으로 하드디스크 인식이 되어서 액세스 속도도 느림없이 빠르게 구동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2 수리와 그리고 7만 번 하드디스크 내장 개조가 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